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잠실 삼전역 쪽에 새로 생긴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사실 새로 생긴 건 맞는데 이전을 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은평구에 있다가 올해 7월에 삼전동으로 이전한 코스모스시입니다. 코스모스시는 삼전역에서 3분 정도밖에 안 걸릴 만큼 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또 주차도 된다고 하니까 차 가져가실 분은 미리 업장에 문의해보세요. 예약은 네이버 예약이나 문자, 인스타그램 DM으로도 가능합니다. 점심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디너만 1, 2부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해요. 저는 1부인 5시 30분에 다녀왔습니다. 은평구에 있었을 때는 디너가 7만원이었지만 현재 디너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코스모스시는 들어가자마자 첫 인상부터 독특했는데요. 보통 초밥집에 딱 들어가면 생선이랑 식초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여기는 뭘 굽거나 튀기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독특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곳은 중간에 검은색 초밥이 나옵니다. 밥에 먹물을 섞은 먹물 초밥이에요. 이미 이 먹물 초밥으로 수요미 식혜에도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제 코스모스시의 코스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처음으로 나온 건 당연히 계란찜이겠거니 예상했는데 차가운 토마토 수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즐겨 먹는 수프인 가스파초예요. 요새는 초밥집 대부분이 스타트를 계란찜으로 찜해두고 있어서 계란찜 말고 다른 음식이 나오면 좀 더 기억에 남곤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일식이나 한식도 아닌 스페인 요리가 나오니까 재밌네요. 우선 수프의 베이스가 되는 토마토는 국내산 찰토마토, 흑토마토, 대추토마토 등 여러 가지 토마토를 갈아서 진하게 끓여서 우려냈습니다. 안에는 데친 오징어와 튀긴 새우살, 생가리비가 들어있고 위에는 일본식 깻잎이라고 불리는 시소와 라임 제스트를 뿌렸습니다. 저는 토마토에서 느껴지는 쇠맛과 산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에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즈와 위에 올라간 시소가 산미를 순화시켜줘서 좋네요. 두 번째로 나온 건 콩을 주재료 한 음식입니다. 가지 위에는 된장으로 만든 소스, 아스파라거스에는 검은 콩으로 만든 소스, 가리비는 헤이즐넛 커피에 절였대요. 제가 커피란 말에 놀래가지고 커피요? 라고 다시 되물어봤어요. 가리비와 커피의 궁합은 처음인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운 맛까지 있습니다. 커피 가리비는 가리비가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헤이즐넛 향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 혹시 헤이즐넛 차량용 방향제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땐 차 멀미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방향제 냄새가 진하게 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멀미에서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헤이즐넛 커피도 먹지 않고 향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리비 자체가 별도의 간은 안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리비와 커피라는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소소스 올라간 가지는 아주 맛있었어요. 소스가 너무 짜지도 않고 가지는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아스파라거스 위에 뿌려진 소스도 콩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검은 콩의 고소함도 느껴지고 살짝 짭짤함이 맴돌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세 번째 음식은 갑갑레오 씨가 많이 좋아하는 랍스터 구이가 나왔습니다. 랍스터 껍질 바로 위에는 파를 튀겨서 장식했는데요. 이게 새 둥지 모양을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코스모스시가 지금 삼전역에 재오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탄생하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위에 노란색 소스는 직접 만든 마요네즈 소스인데 새우 머리를 이용해서 만든 기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인도산 샤프란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스 색이 노랗나봐요. 세 개로 잘라서 주셨고 한 점은 소스랑 한 점은 캐비어랑 한 점은 튀긴 파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랍스터는 익힘도도 너무 좋고 육질도 탱글탱글 부드럽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먹는 랍스터 꼬리랑은 감칠맛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샤프란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샤프란 맛은 많이 안 느껴졌어요. 그냥 이 소스 자체가 고소하고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고 맛있어요. 랍스터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튀긴 파랑도 같이 먹으니까 파향이 아주 좋게 나요. 맛있어서 파만 따로 먹어봤는데 이게 파만 많이 집어서 먹으니까 질긴감도 있고 쓴맛이 나더라고요. 적당히 올려 드시기 바랍니다. 연잎에 담고 있는 건 모둠 회입니다. 농어, 참돔, 줄무늬 전갱이에요. 농어는 4일 숙성시켰고 참돔과 줄무늬 전갱이는 이틀 숙성했다고 합니다. 간장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주세요. 우선 횟감이 전부 두툼하고 크기가 커서 좋네요. 농어 먼저 먹어봤는데 농어 살이 차르르 풀어집니다. 입안을 가득 채웠던 횟감이 금세 없어지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참돔은 쫄깃한 맛이 좋았고 이 줄무늬 전갱이가 기름기도 많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회를 전부 즐겼다면 이제 드디어 초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초밥은 농어 뱃살입니다. 뱃살 쪽이라 그런지 살이 기름지네요. 밥은 살짝 건조함이 느껴지는 꼬들밥이고요. 염도와 초에 가는 중상 정도로 저는 딱 좋았어요. 밥의 양은 보통에서 조금 더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갱이 초밥입니다. 이것도 뱃살 부위라서 기름기는 좋았고 전갱이 특유의 서걱서걱한 식감까지 잘 느껴집니다. 아까 밥의 염도가 중상 정도라고 했는데 살짝 짭짤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진 전갱이랑 먹으니까 밥의 간이 너무 좋게 느껴지네요. 기름기랑 잘 어울려요. 제빵어입니다. 잿빛을 띈다고 해서 제빵어라는 이름이 지어졌대요. 안에는 아까 랍스터에서 둥지 모양을 냈던 튀긴 파가 들어있어요. 탱글하고 고소한 제빵어의 파향까지 기분 좋네요. 셰프님께서 열심히 불질하고 있는 이건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금태입니다. 분량과 함께 고소한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입천장과 혀로 초밥을 지그시 눌러보면 금태와 밥이 부드럽게 섞입니다. 고소한 풍미가 참 좋네요. 그런데 위에 레몬즙을 뿌려주셨는데 저는 레몬즙 없는 금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금태의 고소함을 더 느끼기도 전에 레몬의 상큼함이 그걸 막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웬 주전자가 나오는데요. 도빙무시라고 질주전자 안에 재료를 넣고 맑게 끓인 탕이에요. 이 안에는 장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물은 주전자 뚜껑에 따라서 먹고 장어는 같이 나온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국물이 상당히 슴슴한 편이었고 장어는 담백하고 가시가 거슬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한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스가 담긴 종지랑 국물을 따라 먹는 주전자 뚜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소스 종지에 국물을 따라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행이 처음에 그렇게 먹어서 제가 막 놀렸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국물 맛이 엄청 진해져서 뭔가 했더니 소스에 국물을 부어서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니까 짜긴 해도 간이 확 살아나서 더 맛있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코스모스시의 시그니처인 먹물 초밥이 나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의 색감이 매력있네요. 먹물 초밥은 왠지 모르게 밥이 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뒷맛에서 먹물 특유의 향과 감칠맛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비주얼이 강하니까 맛도 강할 줄 알았는데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참치랑 잘 어울리네요. 바로 뒤에 역시 먹물 샤리에 참치 뱃살을 올려서 주셨어요. 참치가 맛있긴 했는데 참치 자체에서 수분이 좀 느껴져가지고 참치의 진한 맛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먹물은 참치 초밥에만 사용하시는데요. 셰프님께 왜 먹물을 사용하게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은평구에서 업장을 운영했을 때 멀리서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이곳까지 오는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샤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참치같이 향과 맛이 진한 생선에는 기본 샤리를 쓰기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먹물을 사용해봤다고 합니다. 먹물 샤리 외에도 비스크 소스가 올라간 계란찜도 하셨었고 아까 나왔던 커피 가리비나 뒤에 나오는 갈치요리나 디저트 등도 일반 스시 오마카세에서 보기 힘든 메뉴들을 계속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생고등어인데요. 이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이때 셰프님이랑 한잔하려고 제가 술 따라드리다가 초밥에 흘렸었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었는데요. 이제 성게소가 나오는데요. 셰프님이 이 판에 있는 성게소마다 하나씩 다 맛보시더라고요. 부럽다. 성게소가 한 판에 있어도 맛이 다 다르기 마련인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게소는 국내산인데 바다향이 향긋하게 나고 달고 맛있었습니다. 마치 이온음료가 몸에 흡수되는 것 같이 삼키면 몸에 싹 퍼져요. 이건 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 장어는 달고 부드러웠고 디저트 나오기 전에 계란구이와 함께 요리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양념해서 다진 소고기를 갈치에 말아서 구워냈어요. 밑에는 새콤달콤하게 만든 참나물 소스이고요. 계란구이는 카스테라같이 엄청 폭신하고 달고 맛있네요. 그런데 이 갈치는 갈치의 그 비릿한 향이 좀 나서 아쉬웠습니다. 밑에 참나물 소스가 굉장히 맛있는데 비릿한 향을 조금 잡아주긴 하지만 전부 잡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판나코타가 나왔어요. 판나코타는 생크림과 설탕을 뭉근히 끓이다가 바닐라로 향을 낸 뒤에 마지막에 젤라틴을 넣어서 차갑게 굳힌 이탈리아식 스위트 푸딩입니다. 우유의 고소함이 강하게 느껴지고 녹진함이 두드러지는 디저트예요. 채널 이름 들어가도 돼요? 네네. 뭐예요? 낙기 리우라고. 낙기 리우?
맛집을 찾아다니는 손님 해가지고 객이 손님 객단 객으로 많이 아셔서 옆자리 손님들과 대화하다가 채널명 알려드렸는데 제 발음이 이상해서 가끔 마켓으로 듣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건 파는 사람인 줄 간혹 오해도 하시는데 맛객입니다. 맛객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맛집을 찾아다니는 손님이라는 의미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스모스시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초밥 맛은 물론이고 음식의 다양성까지 굉장히 인상 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홀에 직원이 두 분 더 계셨는데 아까처럼 소스 종지에 국을 말아먹는다든가 뭘 흘린다든가 하면 바로바로 와서 체크해주시고 플레이트도 계속 닦아주시고 계속 손님에게 신경 쓰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셰프님의 열정과 끊임없이 연구하는 마인드를 느껴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